여러분은 운명을 믿으시나요? 인생이 더덥고 우울할 때, 여러분 자신이 세상에서 의미 없는 존재라 느껴질 때, 티끌만도 못한 작은 존재라 느껴질 때, 여러분 마음의 고통을 없애주고 성공시켜주고 진정한 존재의 의미를 알게 해준다며 완벽한 인생의 길로 운명으로 엮어주겠다는 사람이 나타난다면 마음이 무척이나 편할 것 같지 않나요? 우리는 살면서 누구나 자신이 하찮고 덧없는 존재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운명의 손길이 우리를 이끌어 주었으면, 그래서 그 바람대로 움직였으면 하는 마음을 갖게 되는데요. 선택할 필요도 없고 책임질 필요도 없고 아픔도 없는 그런 세상에서 살고 싶어집니다. 그리고 그런 세상에 있다고 우리에게 손길을 내미는 자들도 있는데요. 그런데 그런 자들은 어김없이 나르시시스트 집단이라는 것이 함정입니다. 나르시시스트 집단은 우리 마음의 외로움과 공허함을 귀신같이 읽고 외롭지도 공허하지도 않고 우리를 완벽한 운명으로 나아가게 해주겠다고 유혹합니다. 명분은 다양합니다. 허나 그것들은 항상 숭고한 운명을 말합니다. 여기 트윈 플레임이라는 사기 집단도 그러했는데요. 트윈 플레임, 완벽한 영혼의 짝을 만나게 해주겠다며 회원들을 모집한 뒤에 강제 노동과 성별을 바꾸게 하고 사이비 컬트 집단으로 나아간 이들은 더 나은 삶을 살고자 했을 뿐인 사람들의 정신과 삶을 파괴한 나르시시스트 사이비 집단이었습니다. 웩도둑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1998년 미국에서 개봉한 영화의 제목이기도 한 웩도둑이라는 말의 뜻은 꼬리가 몸통을 흔든다는 말인데요. 원래는 개가 꼬리를 흔들어야 맞는데 꼬리가 개를 흔든다는 것이지요.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 특히 인간관계에서 이런 일은 자주 발생합니다. 특히 나르시시스트 집단, 나르시시스트 공동체에서 자주 발생하죠. 원래의 의미를 잃어버리는 일, 주객전도. 우리에게 의미를 주겠다고 하지만 삶의 의미를 빼앗아 버리는 것, 그리고 마지막에는 우리의 감정까지도 흐트려 놓아 우리가 무엇을 좋아하고 무엇을 싫어하고 무엇을 원하고 무엇을 원하지 않는지도 알 수 없게 만들어버리는 것. 그것이 바로 나르시시스트 집단이 우리에게 하는 나쁜 짓입니다. 그러한 나쁜 짓을 적나라하게 보여준 곳이 있습니다. 바로 트윈 플레임이라는 것을 내세워서 회원들에게 진정한 인연, 단 하나의 짝을 찾아준다고 한 뒤에 단 하나의 빛나는 인연을 만나 인생을 수직상승시켜준다고 하고서는 원하지 않는 상대와 맺어지게 하고 행복한 것처럼 자신의 원래 감정도 지우고 스스로의 감정을 못 느끼게 차단하고 결국에는 집단에서 시키는 허드렛일을 하며 감정과 노동을 갖다 바치는 일, 다단계나 사이비 종교에서 할 법한 일을 하며 회원들은 살아야 했습니다. 가족과는 당연히 인연을 끊어야 했는데요. 트윈 플레임은 숭고한 영성을 강조했습니다. 자신들이 시키는 일이 바로 숭고한 영성의 가르침이고 자신들이 시키는 일을 하지 않는 건 영성에 문제가 있는 것이라고 했죠. 제프는 자신이 신이라고 주장했고 회원들에게 자신을 숭배하라고 했습니다. 그들은 가족과 인연을 끊지 않는 것 역시 영성에 문제가 되는 일이라고 했기 때문에 회원들은 가족들과도 인연을 끊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고결한 영성이라 주장하는 샬리아와 제프의 말을 무조건적으로 따라야 했죠. 트윈 플레임의 회원들이 그렇게 살았던 이유는 단 하나였습니다. 그것이 바로 자신들이 행복해지는 일, 자신들이 사는 의미를 찾는 일이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사람은 누구나 인생에서 불행한 일, 중요하게 생각했던 일의 실패와 사랑했던 사람과의 이별을 겪고 나면 지독한 우울과 상실감을 느끼게 됩니다. 이들 역시 그러했죠. 이들은 사랑했던 사람과 이별을 겪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헤어지게 된 사랑한 사람을 그리워하고 재회를 꿈꾸기도 했지만 선뜻 용기가 나지 않았죠. 이들의 심리를 읽기라도 한 듯 트윈 플레임 공동체는 이들에게 운명적인 짝, 영혼의 짝을 자신들이 알고 있답시고 이들에게 접근한 뒤
가짜 트윈 플레임을 지정해서 묶어주며 점차 이들에게 무리한 것들을 시키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사소한 것들이 점차 하기 어려운 것들로 바뀌고 서로 좋아하지 않는 사람과 결혼을 하게 되고 급기야 이들이 멀쩡한 여성에게 너는 남성이다. 너 자신이 남성인 걸 네가 여태 부정하고 살았으니 이제라도 반성하고 남성으로 살아야 네가 진정 행복해지는 것이고 너다워지는 길이다 라며 명령하듯 가스라이팅하여 자신의 여성성을 느끼는 여자를 남성으로 바꿔버리는 일까지 서슴없이 저지른 뒤에 여성과 여성을 강제로 결혼시키기까지 합니다. 그렇게 묶어둔 공동체에서 수강료를 합시고 돈을 갖다 바치게 한 것은 당연하고 무급으로 힘든 일을 시키는 것 역시 매우 당연한 것들이 되었으며 그들의 정신나간 연극이자 쇼에 매번 진지하게 임하며 회원들은 몸과 마음을 바쳐야 했습니다. 그들은 단지 인생에서 플러스 더하기를 하려던 것뿐이었는데 자신의 정체성을 잃고만 것이었죠. 셜리아와 제프 이 둘은 알았던 것입니다. 일단 어떤 미끼를 던지든 어떤 식으로든 현혹해 사람들을 자신들이 만든 나르시시스트 공동체에 발을 들이게 한 뒤에 서서히 강도를 높여 받아들이기 힘든 일을 시켜 정신을 황폐화시키고 나면 상대의 행동을 좌지우지할 수 있다는 것을요. 마치 사람이 아닌 기계처럼 사람을 자동화시킬 수 있다는 것을요. 그렇게 사람을 컨베이어 벨트에 묶어 자동화 기기처럼 만들어 자신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만들어내게 한 것입니다. 나르시시스트 공동체란 바로 이런 식으로 사람을 농락하고 또 이용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이러한 나르시시스트 공동체에 농락하게 되는 걸까요? 우리는 살면서 뜻하지 않은 일들, 원하지 않는 일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보내게 되거나 공들여 노력한 일들의 실패를 경험하게 됩니다. 공허감을 느끼게 되죠. 허전하다 못해 자신은 왜 사는 걸까? 삶이 의미 없게 느껴지게 됩니다. 그것은 우리가 세상에서 의미 있는 존재이길 바라는 마음이 시작되는 지점이기도 하는데요. 우리는 살면서 좋은 일을 겪기도 하지만 안 좋은 일들을 겪게 되기도 합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그 이유를, 원인을, 설명을 듣고 싶은 욕구, 자기 자신이 설명되어지고 싶은 욕구를 느끼게 됩니다. 이런 안 좋은 일들에 이유가 있는 걸 거라고, 앞으로는 좋은 일들이 일어나기 위함일 거라고, 지금 겪고 있는 시련에는 다 이유가 있는 걸 거라고, 앞으로 좋은 게 오기 위함일 거라고. 그런데 마음에 기다림의 여유가 없는 지경이 오게 되면 이 공허감을 견디기가 어려워지게 됩니다. 그래서 더더욱 운명이나 확신을 찾게 되죠. 나르시시스트 공동체는 바로 이 점을 노리고 당신에게 다가오게 됩니다. 그럴 때 나르시시스트 집단, 나르시시스트 공동체는 마치 자신들이 그런 것들을 설명해 줄 수 있는 것처럼 다가오는 것입니다. 트윈 플레임 단체를 운영하던 이들이 바로 그 점을 노린 것이었죠. 트윈 플레임이란 원래 운명적인 짝을 뜻하는 것입니다. 원래는 세상에 존재하는 반쪽짜리 영혼의 쌍둥이와 같은 개념으로 운명적인 상대를 뜻하는데요. 저는 이 영상에서 트윈 플레임이란 게 진짜 있는지 아닌지에 대해 얘기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그런 운명적인 것이랄지 사람의 절실한 마음을 이용해 착취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과 과연 그런 운명을 제3자가 지정할 수 있는지에 대해 얘기하려는 것입니다. 트윈 플레임을 운영하던 샬리아와 제프는 세상에 존재하는 단 하나의 짝, 사람들의 트윈 플레임이 자신들의 눈에는 보인다며 그래서 그 트윈 플레임을 지정해주는 호의를 베풀겠다며 회원들을 끌어모은 뒤에 처음에는 회원들에게 큰 성공과 사랑을 이루어주겠다고 하고서는 처음에는 그나마 신경을 쓰며 대화를 나누어줬지만 점차 이들은 회원들에게 신경을 기울이지 않고 마치 갖고 노는 듯한 성의 없는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마치 이미 잡은 물고기 대하듯이 했죠. 하지만 회원들은 이미 이들의 관심을 맛봤기 때문에 전처럼 이들이 자신들에게 관심을 가져주기를 원하게 됩니다. 그걸 노리고 샬리어와 제프는 회원들에게 비싼 수강료를 결제하게 한 뒤에 회원들이 해야 하는 행동들, 회원들이 기뻐해야 하는 것들을 지정해주고 그것을 따르지 않으면
문제 있는 사람으로 몰아갔습니다. 자신들이 시키는 일을 하지 않으면 게으르고 문제 있는 사람으로 몰아갔고 성공하고 행복해질 자격이 없는 사람이라 몰아붙였죠. 심지어 제프는 자신을 신이라 주장하기 시작했으며 샬리어와 제프는 자신들 사이에 생기지도 않은 신성한 아이가 생겼으니 그 아이를 위해 회원들이 경배해야 한다고 하기까지 했습니다. 생기지도 않은 이들의 아이는 매우 신성한 존재라고 하면서요. 이렇듯 나르시시스트 공동체란 처음에는 좋은 것들을 사람들에게 줄 것처럼 끌어온 뒤에 나르시시스트 프레임 안에 피해자를 가둡니다. 샬리아와 제프가 어떻게 했을까요? 이들은 트윈 플레임이라는 구실을 내세워서 사람들을 끌어모은 뒤 회원들로 하여금 가족과 인연을 끊게 만들고 회원들에게 무리한 요구를 하고 그래서 회원들이 괴롭고 고통스러운 감정을 느끼는 것은 모두 신성하고 거룩해지고 위대해지기 위한 통과 의뢰인 것처럼 세뇌시켰습니다. 그래서 회원들에게서 사람이라면 느낄 법한 자연스러운 즐거운 감정을 모두 빼앗아가 버렸죠. 사실 회원들은 원래 운명적인 사랑을 만나 행복해지기 위해서 트윈 플레임의 문을 두드렸던 것인데 결과는 정반대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나르시시스트 공동체란 것이 그렇습니다. 원래 목적과 정반대의 결과 속에 사람의 머리를 집어넣게 하는 것이 바로 나르시시스트 공동체인 것이죠. 나르시시스트 공동체가 무엇이라 사람들에게 홍보를 하든 이들이 짜놓은 기상천외한 프레임을 받아들이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여러분은 이들의 명령과 착취에 봉사하는 자동화 기계가 되는 것입니다. 운명의 짝을 찾아준다던 샬리어와 제프는 정작 이들의 행복과 사랑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성공과 사랑, 행복을 찾아준다던 이들은 악독한 장난에 치듯 회원들의 성별까지 장난치듯 바꾸며 이들을 조롱하듯 멋대로 짝지우고는 이들에게 무급 노동을 시키고 복종을 시키며 자신들만이 신이고 신성하다는 우월한 기분을 만끽했습니다. 무엇이 이들의 사기극을 성공시킬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가 마음이 힘들 때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일을 겪을수록 우리는 운명에 기대고픈 마음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스스로 선택하기보다는 강한 존재가 일러주는 대로 하고픈 충동이 생기기 때문이죠. 그것은 단순히 책임지고 싶지 않다는 마음과는 다른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일들이 의미 있어지고 우리라는 존재가 의미 있길 바라는 마음에서 나온 것이죠. 그리고 이 간절한 마음을 이용하는 것이 바로 악성 나르시시스트와 나르시시스트 공동체인데요. 나르시시스트 공동체는 이렇게 마음이 약해진 사람의 타깃으로 운명을 정해줄 것처럼 자신들은 우리의 운명을 아는 것처럼 다가옵니다. 하지만 나르시시스트 공동체가 원하는 것은 단지 어느 정도 약해진 사람의 마음을 완전히 짓밟아 그 사람의 영혼을 없애고 행동을 통제하고 정보도 통제하고 생각을 통제하고 급기야는 감정까지 통제해서 사실은 기쁜 일이 아닌데도 기뻐하는 것처럼 행동하게 만들고 전혀 감동하지 않았음에도 감동한 것 같은 모습을 하게 만드는 껍데기와 같은 깡통과 같은 존재로 만들어 사람이 아닌 자동화된 기계로 만들어버리는 것이죠. 이는 마치 찰리 채플린이 나온 영화 모던 타임즈에 나온 노동자와 같이 만들어버리는 것과 같습니다. 차이가 있다면 영화 모던 타임즈에 나오는 노동자는 노동자를 모집한다고 하고 뽑는 반면 나르시시스트 공동체는 행복한 운명, 운명적인 사랑을 정해주고 성공을 보장해준다고 해놓고서는 움직일 수 없는 컨베이어 벨트에 사람을 묶어버린다는 것에 있죠. 그렇기에 우리는 나르시시스트 공동체를 절대로 가까이 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우리는 나르시시스트 공동체를 바로 볼 수 있을까요? 우리가 마음이 약해질 때는 우리의 마음이 오즈의 마법사 속 주인공들 같다는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오즈의 마법사에는 어느 날 토네이도에 휩쓸려 오즈에 떨어진 길 잃은 도로시만이 아니라 겁이 많은 사자, 뇌가 없는 허수아비, 심장이 없는 양철 나무꾼도 함께 자신들의 문제를 해결해줄 오즈를 찾아갑니다. 이들이 오즈를 찾아가는 건 오즈가 자신들의 문제를 해결해줄 수 있다고 믿어서입니다.
하지만 오즈의 정체는 알고 보면 이들이 상상한 대단한 능력을 가진 어마어마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단지 잔재주가 있는 사기꾼에 불과했죠. 이들이 오즈의 얼굴이라 믿었던 것도 실제 오즈의 얼굴이 아닌 오즈가 만든 커다란 장치에 불과했습니다. 결국 이들이 오즈라 믿었던 것들은 다 오즈가 만든 꾸며낸 가짜였던 것입니다. 마음이 약해졌을 때 우리가 아닌 남을 볼 때의 마음이 바로 이러합니다. 오즈를 찾아가려는 도로시와 친구들의 마음과 같아지는 것이죠. 우리 자신들이 할 수 있는 것들이 있음에도 특별한 무언가를 갈구합니다. 실제로는 별거 아닌 오히려 우리보다 못한 사람을 커다란 오즈처럼 생각합니다. 하지만 나르시시스트가 우리와 다른 점은 그저 잔재주를 쓰는 것에 불과한데 우리는 그것을 모른 채 나르시시스트 공동체의 플레임에 빠질 위험에 처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플레임을 제시하고 강요하는 나르시시스트 공동체를 만났을 때 우리는 오즈를 대하듯이 대해야 합니다. 그들이 겉으로는 무어라 하든 옆에 플라잉 몽키들을 잔뜩 데리고 있든 사실은 그들이 겉으로 꾸며낸 장치에 불과하다고 냉정히 보는 것입니다. 오즈는 결코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지 못합니다. 오즈가 주인공들에게 해결책을 제시해 준 것 역시 오즈의 능력이 뛰어나고 대단해서가 아니라 플라시보 효과, 단지 주인공들이 그 사소한 것들에 의미를 두었기에 의미가 생긴 것들이었죠. 마법은 그 마음에서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사기꾼 오즈가 아닌 오즈가 해결해 준 것이 아닌 자신들이 발견한 것이 그들의 문제를 해결해 준 것이었죠. 우리가 나르시시스트의 명령에 따라 자동화가 되지 말아야 하는 분명한 근거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나르시시스트 공동체는 결코 우리에게 제대로 된 문제 해결을 제시해 주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삶의 답답함을 느낄수록 주눅이 들수록 우리 삶이 우리 자신이 더더욱 의미 있어지기를 욕구합니다. 하지만 그 의미는 생판 남이 멋대로 정해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먹잇감 삼아 다가오는 나르시시스트가 정해주는 것이 아니죠. 그 오즈는 가짜이기 때문입니다. 인생의 의미, 여러분 삶에서 의미를 찾고 여러분 자신의 의미 있다는 해답은 바로 오즈의 마법사 결말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오즈의 마법사 주인공들이 마지막에 본인들이 바라던 것들을 이뤄낸 것은 가짜 마법사 오즈의 덕분이 아니었습니다. 오즈가 이들에게 한 것은 그저 그런 것들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에 의미를 둔 것이 바로 주인공들이었죠. 도로시가 캔자스로 돌아간 것은 오즈의 대단한 힘 덕이 아니라 도로시 자신에게 이미 캔자스로 돌아갈 힘이 있는 구두를 내내 신고 있었다는 것을 자신이 깨달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이 힘들 때 여러분의 운명을 안답시고 여러분의 고통을 해소해준답시고 여러분을 성공시켜주겠다며 화건하며 다가오는 나르시시스트 집단을 믿지 마세요. 그들은 정체를 감춘 가짜 마법사 오즈에 불과하며 거기에는 플라잉 몽키들로 가득하며 여러분의 힘은 여러분 자신이 이미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깨닫는 데서 마법 같은 힘이 시작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럼 여기까지 핀볼 이펙터입니다.